이미지 하면은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미스코리아 진이라는 수식어가 생각나고 중년 여배우라고 하면은 이분이랑 김희애 씨가 자기관리 끝판이고 자주자주 출연도 해주시고 이분을 딱 보는 순간 어떻게 상상하시면 외모를 보는 순간 화려하면서 살짝 백치미가 느껴졌던 분 그 부분이 훨씬 더 매력적으로 다가왔었고 나이가 어느 정도 들다 보면은 잘생겼던 사람이나 이뻤던 사람이 그 느낌이 사라집니다.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제가 보면서 느낀 건데 아직까지도 그 이쁜 느낌이 상당히 존재하고 있었고 이분이 더 대단했던 게 혼자 나온 게 아니라 젊은 여자 연예인들하고 나오다 보면은 사실 비교를 또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이분이 또 외모로 뜨신 분이고 미스코리아 진이기 젊은 여자 연예인들하고 있어도 존재감이 엄청난 배우인 게 가장 대단하다고 생각했고 그리고 화면상 이목구비가 화려하게 느껴졌던 분들이 실제로 보면은 상당히 무섭게 느껴지고 특히 중년 여배우들을 자주 촬영하는 거를 자주 보는데 보게 되면은 일단 아는 분이라 놀란 것도 있지만 상당히 무섭게 생겼습니다. 어떠한 느낌이냐면은 학교 선생으로 따지면은 한문 선생님 수준? 질문해서 대답 못하면 땅 위로 올라가. 예, 그런 느낌이 있어서 그런 수준인데 김성령 씨 같은 경우는 외모가 화려한데 인상까지 좋아 보이고 장난까지 치고 싶어하는 외모? 김희애 씨랑 동갑인데 김희애 씨 얼굴 보면은 도망가야 될 것 같은 그 분위기에 교무실미가 많이 느껴졌다고 하면은 이분 같은 경우는 어릴 때 친구 집 가면은 친구 엄마가 얼굴도 하얗고 이쁘신데 텔레비나 뭐 비디오 같은 거 보면은 토스트 같은 거 해줄 거 토스트미가 키는 추정으로 160 후반 정도의 느낌이고 지금의 여자분들이 키가 상당히 커서 170 정도는 그렇게 크게 와닿지 않는데 저 당시 때 170은 어마어마하게 큰 거죠. 지금으로 따지면 여자분이 178 정도 되는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고 비율은 이분 같은 경우는 미스코리아이기 때문에 말할 것도 없고 제가 이분 보면서 하나 느낀 건데 나이 먹고 역시 남는 거는 피지컬 뿐이구나. 예, 물론 관리가 잘 된 분들에 한해서 이분 피지컬을 바로 옆에서 봤을 때 이분은 키가 커서 중력의 법칙을 제대로 받아야 될 텐데 온몸이 중력의 법칙을 거스리는 느낌? 그게 가장 충격적이었습니다. 피부도 상당히 하얀 편이고 바로 앞에서 봤을 때 피부가 좋았던 느낌입니다. 여기도 또 이런 얘기 많이 하시겠죠. 여자 얼굴을 한두 번 본 게 아니잖아요. 화장을 해서 좋아진 피부랑 화장을 안 해도 좋아진 피부는 어느 정도 알 수 있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예, 나이에 비해서는 피부가 좋았던 편이고 얼굴 볼 때 야, 저 광대가 저렇게 활용이 되는구나. 광대로 인해 얼굴 피부가 처져 보이는 느낌이 없습니다. 예, 서양 사람들이 초반에는 상당히 이쁘다가 말년에 초라하게 늙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광대가 없어서 순식간에 얼굴이 무너져서 그런 느낌이고 아시아 사람들은 말년에 곱게 늙는 경우가 있고 피부가 사과처럼 반질반질한 분들이 있는데 그게 광대가 잘 발달돼서 그런 게 아닌가. 제가 하나 말씀드리자면은 젊음은 짧고 늙음은 깁니다. 광대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실 필요가 전혀 없다는 얘기고 동안인지 농안인지 이분은 4년 후에 한갑인데 제가 느끼기에는 40대 중반 정도인 걸로 보였었고 여기서 또 상당히 중요한 거는 상당히 이성적으로 보인다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사람이 나이 먹다 보면은 남자나 여자나 사람으로 보입니다. 남자가 남자처럼 보이지 않고 사람으로 보이고 여자가 여자처럼 보이지 않고 사람! 나하고 그냥 같은 사람으로 보이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나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성적으로 여성적으로 보였던 게 돈 있으면 누구나 10년은 젊어진다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금전적으로 여유 넘치는 분들이 제 주변에 꽤 있는데 그냥 늙어 보입니다. 예, 돈 있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예,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거는 우리는 거지잖아. 예, 읍잖아. 돈도 없고 돈이 있어도 시간이 없고 연예인에 대한 포스가 있냐? 이분의 역할이 항상 재벌집 사모님 역할로 많이 나오시는데 이분 이제 실제로 봐도 재벌집 또 사모님이고
우리 프레임이 항상 사모님 역할로 항상 씌워져 있고, 그러니까 그게 장점이자 단점이지 않나. 주변에 이런 얼굴을 본 적이 있나. 예. 제 주변에 미스코리아 진이 있겠습니까? 해당 연예인의 개인적인 생각, 사심, 악감정은 1도 없이 청룡 어워드에서 본 걸 그대로 전달해 드렸으니까 이 점 오해 없으시길 바라겠고, 다른 곳에서 보신 분들 댓글르기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김성령 씨를 본 한주르기는 이분한테 딱 어울리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정말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구나.